물대를 전부 읽고 카드를 두 장 변화시킵니다. 빠밤. 아이고 산상 무검이요. 야 정밀 갖고 와. 정말 갓겜입니다. 반박실게 말 못. 아! 정말 갓겜입니다. 슬더스 추라이 추라이. 밥도둑 정밀이 필요다. 정밀 정밀 영차 영차 정밀 정밀 미친 그레블린 강철의 폭풍은 안 먹습니다. 어성미리요. 예. 강폭은 그래도 절대 안 먹는다. 정밀 무검 잔상 다 나왔다. 강폭은 좀. 배신 마무리, 배신 마무리, 배신 마무리, 배신 마무리, 마무리 배신, 배신 마무리. 복수 생각하면 마무리가 낫고, 엘리트 생각하면 배신이 낫고. 마무리. 왼쪽 건 때릴 거. 킹진 규제비 어서오세요. 정밀 마무리. 아 죽죽죽까지 배 겨울배 무한의 검열부터 강화하는 게 낫겠네. 잔상보다 무검이 급할 것 같은데. 맹독 불격 의심 의심 극혐 어서오세요. 아 뚱땡이 그립니. 튕겨내기 정밀 정밀은 많은데 빌어먹을 단도가 없네. 아임 꼼니스 급증 급히 꼽다. 세머항 망단 건무 망단 건무 건무 망단 망단 건무 건무 망단 건무 망단 망단 건무 건무 망단 건무 강령 허접색이라 강화를
팩트. 새방이라서 오히려 피가 찼어. 폭주 건무할까? 악몽 잔상? 크로노아크는 패치되고 나서 하겠습니다. 폭주 죽죽죽 악몽. 망함. 마무리 들고 있으려면 룬피라미드. 룬피 놓고 이거 대단한 각이다. 내가 봤다. 대단원 DDW 불만이 봅시다. 덱 파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벤사 신경. 어서오세요. 룬괴라미드라서 벤사 신경 넣을만하지. 포션 하나 사야 엘리트 때 살아남겠지. 아니, 에서 포션 먹기는 아까운데. 12딜. 앞에 엘리트에서 먹어야지. 죽기 싫으면 비타나 전광 소크와도 괜찮긴 할 것 같은데. 전광 소크와 어떨랑가? 별로일랑가? 12딜 정밀 두개 까고 나면은 단동안 12딜인데. 이막 애들은 왜 이렇게 손상을 걸어대냐. 끔찍해. 카카 포션. 칼질뿔. 건무뿔. 아니 건무 하나도 없어. 세머힐.
포션이 해냈다. 아 근데 그냥 명치 달렸으면은 잡았겠네. 괜히 한 턴 더 받네. 이것이 정밀이다. 아 찬상이 힐. 아 병쓰레기. 아 마무리 잡고 있을걸. 실수 난발. 계산된 도박. 아 이거 건물만 넣어 망다줘. 아하. 대단원 주세요. 불격불 탈출구불 찰싹. 야 이놈의 찰싹. 8540 8432 32딜 12딜 부딜. 으아. 이번엔 파워 카드를 복수도록 하자. 파워 다 서지. 함 뜨자. 그래서 포션 빨고 아홉 장은 다 못 쓰지. 폭주 건물에도 핸드 터지니까. 64 딜리니까 다 왼쪽에 박으면 되네. 맞지? 아, 날 못 믿겠어. 시원.
날 믿을 수 없음. 아이고, 이 귀한 걸. 킹계가 속에 해시계까지. 사일런트는 사일의 꽃은 버리기지. 아이고 세상에, 이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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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예비냐 이잔상이냐. 이전상 템포 떨어지지 않을까? 잔다 익선. 아, 엿같은 달팽이 생각하면은 이걸 벌써 너무 허투루 날렸네. 저걸 저거 살려놓고 마무리 뽑아서 쓰면은 개득이. 됐다. 하하하. 공짜 괜찮은 전략이군. 설분 작업도구 등지처참 작도 넣을래. 아니 뭐 이런 걸 줘. 승낙업 낙업구. 메이크업. 아 길 망했다. 엘리트 엘리트 내 말인데. 검은 별님 그립습니다. 진짜 검별 각이었는데. 그레이트 블랙스타님. 근데 왜 승물이 안 타냐? 노상목은 좀 그렇고. 일러스트 넘나 커요. 거
초대 리얼 힘드네요. 약간아 집중. 똥송 아무리 똥송이라도 써야지. 와 이거 첩탑 알고리즘 미쳤나. 마무리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제 마무리를 저장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현둥이 스펙들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빡 때려줘? 세상에 어서오세요. 해시계 스택 좀 싹고 넘어갑시다. 할 거네 하지. 아이고 뭐 신성이라도 찾아라. 전천? 신성 나와도 먹을 것 같은데. 저거 나와도 먹을 것 같다. 능숙 능숙강성. 에 이런 뭐 대근 두꺼워서 화상 저항은 좀 늦겠네. 아, 나 마무리도 없지. 마무리님 추락해서 마무리가 미국 가서 이게 뭐야.
머미손. 강월 거 왜 이렇게 많지? 아, 잘못 누르면 안 쓰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손이 미끄러졌어. 아니 왜 이렇게 유물만 잘 탔대? 성밀 저것도 매미팅. 가자 정밀아 일하자. 아 서순 여전히 마무리가 없네. 마무리만 있었어도 이럴 거면 정밀이라도 하나 더 주는 거야. 제비불. 성낙껍 과즙 달달하구면. 이잔상이라서 어떻게든 방어도가 쌓이긴 하네요. 옆집 빨간에는 파란 카드 상어 한 장만 있어도 미턱이 뚫는데 얘는 왜 희귀 카드 단상 두 장이나 짚고도 발악을 하는 건가요? 정밀이 모자라서 그런가? 아이러니하게도 정밀이 모자라서 그런 거는 맞아요. 딱히 아이러니하진 않은 건 정밀이 모자라서 이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밀이 모자란 건 팩트임.
아. 아닌가 보다. 유물 레전드네 진짜. 유물은 진짜 레전드네. 이거 형사형 들어봅시다. 강화는 괜찮겠지. 핑핑이 핑하. 에이 핑핑 핑. 여기서 이제 수리검 나옴. 방금 수리검 먹는 상상. 야비. 야비 먹어도 강화도 못하는데 안 먹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도 먹어놓을까? 핑. 이 정도요. 뭐. 아이 정밀 타 어디 가냐. 좀 좀 그러네요. 그러네.
어리석은 어리석은 놈. 누가 어리석은지 보자. 탈팽이 주제. 아. 어리석은 달팽이 새끼. 안 돼요. 달팽이 땀 흘리는 거. 아, 달팽이 잡았으니까 가야돼. 다 했어. 아, 목이 타는구만. 오늘 여전히 사람 힘들게 하는구나. 이제 형상 끝났고 아도넛 먹고 자고 싶다. 근데 잠이 안. 잠이 안 오는 줄 알았는데 잠이 안 오는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카이루님,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족하다. 정밀히 부족하다. 뭘 정밀? 정밀 한두를 다시 위대하게. 정밀을 좀 주시오. 알리약 금강저 복제 포션 정렬 민첩 포션까지 짱짱저 넣고 이거 알약 형상도 되는데. 킹짱저 돈 없다. 작도 두개 할까? 어차피 저건데 붕댄데. 가면 쓰고 윙크하는 미친 상대. 누구 잡지? 창 잡을까? 없으세요? 정도면 깨겠지. 잔상에다가 복제 포션 쓸까 아니면은 아, 둘 다 쓰면 되겠구나. 이거 성낙겁이지. 무검에다 쓸까? 아이 저거에다가 써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잔상 정밀도 오케이긴 한데. 형상에 쓸까? 형상에 쓰는 게 사실 베스트 아니야. 형상 미만 잡이지. 지금 쓸까? 지금 쓰면은 코스트 모자랄 수도 있어. 근데 다음 턴에도 코스트가 된다는 보장은 없네.
다음 편에 병법 써볼 수 있으니까 형상 두 번 쓰고 단상 두 번 쓰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아, 이걸 1댐 맞네. 불편합니다. 정말 불편합니다. 어차피 1댐이라 버퍼는 그렇구나. 빨리빨리 빨리 성밀 성밀. 아, 속았다. 성밀에다 쓸거야. 지금 퍼펙이 아니라 고래랑 인사하게 생겼는데. 일단 약화는 걸 수 있을 거고. 아, 잠깐만. 귀재피 들고 있어야겠다. 이번에는 규즙이 필요 없겠네. 다음 연타 때 규즙이 써야겠네. 한과 방패처럼 캐릭터 둘이서 코옵으로 올라가는 거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유물은 둘 중 한 명한테만 선택적 유물로. 과연? 모두 제작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휘즈비 다음 연타 못 막는다. 단타는 막겠는데 연타는 못 막는다. 아이고, 이게 연타가 나오네. 단타 다섯 막았는데.
집중이 계속 돌리고 나서야 한다. 다시 하면 확실히 깨긴 깨겠구만. 딱 7장이라서 하시기도 한데 어색해하겠지만. 아, 뭔가 좀 열받네. 저거 공격 카드 들어갔으면 잘 못 나갔다. 아, 이거면 충분히 깨지. 아까도 이렇게 했었는데. 아, 대충 해. 아, 이겼네.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했어. 아까 포션을 잘못 썼어. 심장 허접색. 어접색 정밀이 첫 턴에 떠가지고 그거를 쓰고 넘어갔어야 했는데. 뭐 아무튼 심장 허접색. 와, 정밀 사기다. 영웅 6